살 빼고 있었잖아요. 아, 이번 주까지 좀 빼려고 그랬는데 중계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뚠뚠뚠해. 어, 뚠뚠뚠 너무 좋아. 참아 빠졌다고는 못. 여러분 유리. 아니 유리 씨가 보고 있는데 지금 아, 너무 심한 말은 좀 자제해 주시고. 아 저만 원래는 더 뚠뚠했대요. 아 지금은 살 빼서 뚠뚠이래. 진짜 웃기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이 태어나서 거의 가장 긴 아, 상황이에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뚠뚠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네. 아 역시 개국공신이다 보니까 거침없네요. 그럼요. 심한 말 옆에서 안 돼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오빠 진짜로. 무슨 소리. 자. 네 빼지 마세요. 빼지 말라고요? 네. 아 왜요? 그냥 귀엽잖아요. 뭔가 푸근해 보이고 그게 매력이잖아요 오빠. 그죠? 그 옛날 그 프로필 사진 알아요? 그 오빠 레전드 옛날 프로필 사진인가 거의 오빠 데뷔 초창기 때. 데뷔 아나운서로서 데뷔라기보다 입사 입사 초창기 때. 입사 초창기 네. 때. 어, 그때 되게 샤프하셨던 네. 걸로 아는데. 어, 어차피 남 일이라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라고. 빼거나 말거나. 네. 도전 천국이래. 그때는 사람이 아닐 때래요. 어차피 내 살 아닌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색 볼펜은 뭐지? 아, 볼펜이 뚱뚱하다고? 별 드립이 다 있네. 정말 심각... 아, 이런 드립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하시면 이분들이 거치, 계속 아, 치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래서 신박한 질문 그거 할 때 아, 저 신박한 질문 진짜 좋아해요. 아, 그거... 그 땡 칠 수 있게. 네. 글씨 너무 밑으로 내려가 먹방 하시는 것 같군요. 한 칸만 올릴까요? 알겠습니다. 일생에서 사색들. 아 진짜 좋다. 여기 이렇게. 배려있는 척! 자상한 척! 어, 왜 그래요? 네? 이분들이? 아니요. 아, 저요? 네, 입지가 아니, 많이 그렇네요. 입질아니요? 네? 아, 이분들이 저한테 이 정도로 틱틱거리는 거는 네. 아주 기본적인 분들이고 어,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들이고 아, 개국공신이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셔서 네. 이, 아직 이분들의 그 드립을 아, 생목방을 처음 하시네.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페리스코프 네. 시절 배유주 때만 한번 네,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때는 안 했어요 이거. 네. 아 근데 이런 이렇게. 이런 드립이 아니야. 그때는 따뜻한 나라. 맞아. 따뜻했었어요. 어, 따뜻한 얘기해주고 뭐 둘이 잘 어울려요 뭐 이런 좋은 얘기만 나오고 이러다가 좋은 얘기? 좋은 얘기죠. 유리 씨한테 안 좋은 아니, 얘기지만 어디가 좋은 얘기예요? 저, 아, DJ한테 좋은 얘기고 그러다가 생방을 한 번 와주셨죠? 네, 한 번. 한 번. 그때 어, 생방을 와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아, 정수를 못 느끼셨는데 아. 이번에도 생방 오신다 그래서 네. 제가 아쉬운 마음에 맞아. 이번에는 한번 생록방을 느껴보시라라고 네. 했는데 여러분 어, 제가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따뜻해진 뚠뚠 그만할게요.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따 보면 정말 저... 입에 담지 못할 말들 하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좋다. 너... 이게 원래 보통 DJ 따라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않나요? 그건 보통 개 얘기 아닌가요? 개들이 죽인 담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만 어울리는 네? 건데 아니... 저희 그 접속자 분들이 네. 이제 저한테 엄청 심한 말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또 이제 드립 자체가 굉장히 그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네. 미리 여러분 개국공신이 오셨습니다. 네. 근데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아 지금 이분들은 계속 관찰을 하실 거고 이제 녹음은 곧 신기해. 아니 너무 재밌다 여기. 저는 좀 더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그때 페리스코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네. 즐기시길래 맞아요. 네. 그때 사실 그게 특이점이 와서 맞아요. 대팬화 네. 됐죠. 잠깐만요. 와 진짜 좋다. 친절 척기 아니라 친절한 겁니다. 더 강하게 더 진하게 깊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이분들 자극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개그맨들이 그런 거 하면은 또 못해요. 아, 그래 못해요? 아, 이거 명수 깔아주면 또 못해요. 아, 진짜 이분들 때문에. 밀당 장난 아니시네요. 밀당이 아니라 이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으셔. 아, 그런 말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 내버려 두게요. 이렇게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또 부끄러워요. 아, 그래? 아, 안 볼게, 안 볼게! 진짜. 부담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 그렇네요. 춘춘, 아, 정말. 낯가린데요. 귀엽다, 정말. 가끔 봐달라고. 아니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잘 스캔이 되나 봐요? 네. 저는 동체 시력이 좋아가지고.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만 보래요. 와 진짜. 자, 네. 여러분, 여러분 그 이모티콘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하고 녹음하고는 별개라서 저 네, 녹음은 네. 중간에 쉬지만 이 인터넷은 그냥 계속 계속 네. 나가요. 소리랑 음성이. 아, 오케이. 그럼 좀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네. 네. 실로폰에 저희가 있니? 모르겠어요. 아, 이거 유리 씨가 치는 거야? 오빠가 틀리면 이제 아. 땡 칠 거고 질문도 너무 이제 신박하지 않으면 땡 치실 거고. 이게 좋으면? 세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채가 약간 그 선 같은 걸로 덮여 있어서 좀 세게 치셔야 돼요. 실 아니야. 실이네요.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배성재. 어, 실로폰이 저기 있으니까 불안한데? 원래 항상 여기 있었거든요. DJ의 그 권한, 아~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숙보 배성재 19일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막식 4회 배성재 보려면 축구장 말고 부천으로 안녕하세요. 10월 19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미구엘 코코 OST 중에서 Remember Me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렸고 개막식 사회를 제가 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저를 보려면 축구장이 아닌 부천으로 오시면 된다 이런 깨알 소식이었고요. 물론 끝났죠 이미. 개막식은 6시였습니다. 부천에서 저를 본 분들 반가웠고 제가 축구 말고도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뜬금없는 곳에서 마주쳐도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스페셜 코너 프로듀스 1077. 데뷔 후에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열일 중인 베텐의 개국공신 베텐의 정도전 유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네. 잠깐 기다려주시고 아, 개국공신이시니까 뭐 급발진 하셔도 저희는 언제나 감사하고 네. 아, 유리 씨 손 흔들어 달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네. 아, 믿겨집니다. 자, 베텐은 여러분 녹음 시간에 맞춰 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 놓을 테니까 일정 참고해 주시고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웃기다. 대박.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세 가지 맛 디리치킨, 쌍용자동차, 웹젠, 피자 알볼로, 셀로닉스, ABL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성원 에드피아, 코베 베이비, 뭐야 이거? 아, 죄송해요. 코베 베이비 페어, 뚜레주루와 함께합니다. 성원 띄어쓰기죠. 아이엠피아 코베베 그래서 코베베 이베이 페어라고 할 뻔했어. 코베베이비 코베베이비 페어. 아, 제가 이거 베텐이 시작한 이래 광고를 더듬은 건 처음. 아, 진짜요? 오늘 처음으로 개국공신 앞에서 더듬네요. 연습 좀 하셔야겠어요. 네, 바로 연습 좀.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아, 어쩌다가 더 랠리스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저 배성재랑 엮여서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에도 나오고 베텐에도 나와주고 베텐에 또 이렇게 나와주는 베텐의 개국공신, 베텐의 정도전, 베텐의 치트키, 베텐 의리녀 유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남심 저격 방송 베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방금 뭐 보고 웃으셨어요? 아, 악연의 시작이다. 악연의 시작이다. 그렇죠. 네. 어, 비긴어게인 180213님이 개국공신인 건 인정하는데 이 정도로 배성재가 질척거릴 줄은 몰랐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네. 아니, 한두 번 나왔으면 됐지. 작작 좀 부르시지, 뭐 이런 거. 장난이에요. 네네네. 아, 정말 의리의 유리시고 저희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가 주말 방송에서 주중 방송까지 이렇게 확대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셨고 또 베텐이 뭐 이렇게 좀 힘들릴 때마다 네. 네, 좀 활력소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유리 씨가 한번 강림을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댓글에 아, 유리 말. 난 이런 나라 만든 적 없다고. 이런 나라 세운 적 없다고. 네. 네. 오늘 나라를 파괴하실 건가요? 그렇군요. 자, 그 처음으로 생록방을 함께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아 이게 되게 신선하고 엄청 신박하고 너무 재밌는데 네. 이게 이제 배디젤을 막 이렇게 파괴했을 땐 재밌었는데 네네. 저를 파괴하시기 시작하니까 무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아,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 손님보다는 저의 호스트를 이렇게 엄청 아, 먼저 까다가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슬슬 관심이 게스트 쪽으로 아, 옮겨갑니다. 아 이거 아, 채팅창에 이미 유리 씨 저희 할머니가 그쪽 끝에서요. 오늘 조끼를 꼬셨는데 아 진짜요? 아까 동묘시장에서 네. 저 샀냐고 그러니까 할매로 금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아니야 아 이렇게 예쁘나 진짜 아 굳이 일어나셔가지고 아, 다 보였는데 아 일어났는데 할머니 거 맞 우리 외할머니 거 같다고 믿고 경로당 페피라고 대박이다 네 예. 여기 네 빼박이래요 빼박 아, 인증 예. 아 일어나신 것까지 보니까 완전한 외할머니 룩이라고 하십니까 도둑이야까지 아 진짜 이거 벗어야겠어 안 되겠어 이따가 벗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네. 아 예쁜 할머니 룩이래요 아 조금 칭찬이 맞습니다 아 여기 들었다 놨다 장난 네. 아니네요 네 아 늘 의상 지적 선제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아, 흔들리시면 안 돼 아 여기선 안 돼 이분들이 그치. 드립으로 한 번 낚기 시작하면은 네. 정말 끝까지 가는 분들이기 아, 때문에 네. 자, 쿨하게 그냥 네, 아 좀...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스크롤이 올라가는구나. 네, 안 말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이야기만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네. 아, 솔로 앨범이 나오자마자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스페셜하게 저희가 모셨는데, 네. 아, 좀 늦게 오셨어요. 다른 라디오 다 돌고, 음악방송 막방까지 네. 다 하시고, 네. 아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 이제 다 돌았어요, 오빠. 아. 네. 아니, 여기 나와준 거 감사히 여기셔야죠. 아, 그렇죠. 아, 저희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채팅창에 네. 나오는 게 어디냐. 아, 짬처리 방송이라고 하시고. 네, 아유, 알면서 그래. 하고, 베텐의 네. 현실. 네. 아무튼 더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쵸? 네. 네. 더 스페셜하게 피날레를 베텐과 하는 느낌. 네. 아니겠습니까? 아, 좋네요. 네.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 번 나와주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앨범을 보니까, 네. 아, 저는 사실 그 신곡 발매하는 그날. 네. 바로, 바로 찾아 듣고. 제 SNS에도 홍보하고 그랬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잊지 않아 주셨네요. 네. 네. 빠져가라는 노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직접 사인까지 해서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The First Scene. 네. 내 영원한 배무민 오빠. 네. 네, 저 무민 닮았다. 내부터가 네. 이미 심쿵이네요. 첫 솔로 앨범을 들고 베텐 방문이라 더 기분이 좋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또. 네. 맛있는 거 자주 사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네, MC 봤을 때, 같이 MC 봤을 때. 그렇죠. 저랑 먹으면 먹어도 살이 빠져가. 네. 살이 좀 쪘죠, 제가? 아니, 이렇게 쪄셨을 줄 몰랐는데. 모르고 그냥 제 제목이 빠져가니까. 네. 네. 네, 살이 좀 빠져갈 거다라는 이제 제가 드립을 쳤는데 이게 이렇게 딱 들어맞을 줄 몰랐어요. 금방 뺄 수 있어요, 또. 그렇죠. 예, 금방 네. 뺄 수 있습니다. 배뚠뚠. 아,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네. 읽으시면 좋아서 이분이 계속하고요. 네. 귀엽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진짜 무민이 되고 있네요, 제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렇군요. 네. 작가들이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네. 핸드폰에 제 이름이 뭘로 저장되는 아니, 사람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지, 뭐. 저요? 저 배무민 오빠로 돼 있을걸요? 아니면 배성재 오빠? 그대로?
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배성재 오빠일 거예요. 배성재 오빠. 저는 원래 멤버들도 다 최수영, 뭐 임유나 이렇게. 그렇죠. 저도 유리 씨 그런 스타일 알기 때문에 저도 권유리로 저장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합시다, 우리. 비즈니스예요. 네. 아, 채팅창에 배가놈 추천한 거 있고.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오빠가 붙어 있으니까 좋네요, 저는. 네. 자, 12년 만에 솔로 앨범이 나온 만큼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유리 씨의 신곡 홍보 타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곡 빠져가를 배경으로 깔아드릴 텐데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 마음껏 홍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자, 삐지 주세요. 자, 음악은 나중에 편집을 위해서 네. 편집을 깔게요. 네. 깔린다 생각하고 아, 네. 비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활동 끝나가는데 무슨 홍보냐고. 저 왜 그 흉기가 이건 위험해요. 깜짝 놀래. 아니, 네 해요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큐를 드릴게요. 자 데뷔 후에 첫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타이틀곡 빠져가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굉장히 신나는 리듬이 매력적이고 훅 부분이 네, 계속 반복돼서 중독성도 있고요. 오리엔탈 풍의 곡이에요. 그래서 들으시면은 저는 특히 간주 부분에 네네. 남자들이 여기 말리네요. 방송이. 너무 허스키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참 네. 아니요, 노래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 발매하는 첫날에 네. 네, 발표되는 딱 그 타이밍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오리엔탈 했더니 인도만 난다고. 아, 할아버님들이 하시냐고. 아, 진짜. 아. 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네, 곡이었고, 네,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타이틀곡으로 하자라고 네, 꼽힌 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왜 이제와 나왔냐면서 솔로 활동을 기다린 팬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린 거예요? 솔로 내시는 데까지? 사실 제가 뭐 예능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작품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좀 놓쳤었어요. 근데 마침 그 계절하고 또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컨셉과 음악을 만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좀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타이밍에 나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채팅창에 배텐이 부를까봐 일부러 늦긴 했다고. 아, 여기 정말. 곡 내면 부를까봐. 네, 네. 생각보다 더 대단한 곳이네요, 여기. 그렇죠. 아, 개국하실 때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아, 진짜 좋다. 네. 네. 정글이 됐어요. 네. 자, 오랜만에 음악방송, 또 멤버들 없이 혼자 방송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 기간 중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기억에 남는 활동 기간 중에 에피소드요? 네. SNS 보니까 네. 막 멤버들이 다 와가지고 응원도 네, 해주고 네, 네, 네. 같이 맞아요. 사진도 찍고 다 해주더라고요. 멤버들이 음악 방송할 때마다 다 깜짝으로 와가지고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왔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 멤버들이 그 전에 이제 저보다 더 먼저 데뷔했었던 선배님들이 좀 있어요. 솔로 데뷔를. 솔로 그래서, 선배님? 네. 솔로 선배님들을 네. 좀 제가 한 다섯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멤버 네. 중에.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이벤트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솔로로 데뷔하는 게. 그래서 탱선배라고. 네. 탱선배. 네. 후배들 중에는 유리 씨 팬들도 좀 있었을 텐데. 아 네. 후배 중에 네. 드림캐쳐라고 네, 아이돌 그룹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손편지를 세 장짜리를 써가지고 네네. 팬이었다고 전에부터 그래서 막 사인도 받아가고 포스터도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성덕이네요. 네, 귀엽고 너무 신기했어요. 네, 채팅창에 배성재는 그냥 솔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런 거에 웃어주시면 아니 이게 웃기지 안 웃겨요? 이분들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채팅창에 그 편지 행운의 편지라고 행운의 편지 예. 자, 아, 10월 내내 콕큰솔로래. 뭐야? 콕큰솔로. 아, 10월 내내 폭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드라마도 이 바쁜 와중에 찍고 있다고요? 네, 지금 대장금이 보고 있다라고요. 먹방하는 되게 재밌고 신나는 드라마에서 복승아라는 이름으로 네, 하고 있고요. 복승아. 네, 복숭아 아니고 복승아예요. 승아. 제 상대방 이름이 산해예요. 한산해. 네. 삼남매인데 산의 진미 정식이에요. 아~ 한산의 한진미 한정식.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네네. 네. 촬영하면서 먹은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 뭐였나요? 다 맛있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치킨에다가 갓김치를 올려서 먹는 거예요.
치킨에 김치요? 네. 아, 김치는 하지 마시고 네. 갓김치인데 갓김치. 네, 그 되게 탄산음료를 먹지 않아도 탄산 그 뭐야 알코올을 먹지 않아도 되게 시원한 느낌? 되게 아 맛있어. 치킨 먹었을 때 약간 느끼한 느낌을 네. 갓김치가 갓김치. 잡아준다? 네. 어 끔찍한 혼종이라고 다들 하고 계신 분들 왜 누가 왜 그랬어 나와 유리 탈덕합니다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래요, 치킨을 먹으면서 아, 할머니 입맛 인정한다고 아 조끼를 괜히 입은 게 아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갓김치 맛있어요 네. 아 가시면 인정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치킨에다가 김치를 얹는 건 신성 모독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나중에 아, 드셔보세요 꼭. 알겠어요. 저, 뭐 사실 요즘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의외의 맛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네. 손으로 찢어주냐고 할머니가. 네. 자 청취자분의 질문인데요. 먹방 여신으로서 노래 빠져가 어떤 음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아 빠져가라는 음식은요. 네네. 약간 뭐가 좋을까? 약간 고급스러운데 깊은 맛이 계속 우러나오는 사골국? 사골국? 사실 제 노래 잘 안 어울리는데 아, 입맛이 다 할머니 아, 진짜 이러냐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파 많이 넣은 사골국 네. 자, 속보 유리 내 신곡은 사골 아니 뭐 우려먹은 것 같잖아요 솔로 신곡을 냈는데 마치 리메이크 앨범처럼 아, 아니, 리메이크 앨범 나니 무슨 사골입니까? 아, 진짜. 아 국악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니요 자 크, 사골국에다 갓김치라니 아 이거 활동이 끝나서 다행이지 네. 아 초창기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게요 이거. 역시 베테는 좀 위험합니다 아유, 예. 이거 기사 막 많이 나가는 그런 곳 아니죠 기사요? 안 됩니다 아, 유리 씨가 나오면 나올 수도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권율국밥 합니다 아, 아니요 있고. 아, 네. 자 소녀시대 우정을 볼 수 있는 소녀 포레스트도 절찬리에 방송 중인데 네, 힐링 맞아요. 여행 뭐 프랑스 니스 예. 갔다 왔거든요 비하인드가 없나요? 혹시? 거기서도 뭐 멤버들하고 다 같이 바베큐 파티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또 바닷가 뭐 해변 걷고 뭐 이런 것들 좀 사실 꽤 오래됐어요 갔다 온지 그래서 네,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아, 살보라구만 여기 그럼요 여기 또 이미 그 아이스 브레이킹 끝났어요 개국공신이다 보니까 네, 금방 친해지는 느낌이에요. 예, 네, 우리 결론은 많이 좋다. 먹었다. 많이 먹었다. 네. 관전 포인트 있나요? 이 방송 더 재밌게 보려면? 아 그냥 보세요.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네. 아 꽃보다 할매냐고 물어보시고 아,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겠다. 자, 아 그러면 빠져가. 그거 네. 퀴즈 언제 하나요? 뭐요? 저 그 퀴즈 아 저희 준비한 취향... 거요? 네 아직 멀었고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절대 니트 착용 금지 아 진짜 자 논리 이분들이 논리인데 보람을 너무 주지 마시고 아 그래요? 네, 네 꿋꿋하게 버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빠져가 삼행시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아 지금 삼행시요? 네 빠 우는 제가 띄워드려도 되죠? 네. 아 네네 전 DJ니까 빠 빠져간다 저 져서는 안 돼, 절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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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갓김치래. 아, 진짜. 갓김치. 갓김치 왔습니다. 아,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에 이분들이 네, 치고 들어왔어요. 네, 갓김치. 기승전 갓김치네요. 아, 진짜. 자, 갓김치 네, 맛에 빠져든다, 빠져든다. 갓김치 맛에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이 노래. 자. 그래요. 자, 지금까지 네.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가져봤고요. 아, 끝났어, 노래? 네. 아, 네. 이렇게 빠져가. 끝난구나. 네, 아, 근데 오케이. 진짜 그, 저는 후크 부분이 좋더라고요. 네. 네. 정말. 네. 여러분, 강추 드리고요. 김치 노래니에요. 아니고요. 네네네. 네. 자, 라디오 순회를 하고 있는 유리 씨에게 네. 활동 중에 안 받아봤을 법한 배텐식 신박한 질문을 보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신박하면 대답하시고 네. 진부하다 그러면 저희 베텐 청취자들을 깔보시면서 땡 쳐버리면 되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저 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텐 씨. 이제 유리 씨의 반격 타이밍이고요. 네. 여러분 신박한 거 없으면 이제 여러분 창의력 의심받는 거예요. 자, 정프로포털님이 연예인 이름 중에 유리란 이름이 많은데요. 배우 이유리, 쿨유리, 핑클 성유리, 성우 서유리, 아이즈원 조유리, 방송인 사유리 등
유리들 중에 예쁨 서열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완전 신박하다. 왜요? 신박해요. 완전 처음. 땡치라고 하신 분이고. 어. 마지막으로 앉혀주시죠. 아, 굳이 실로폰이 다섯 개가 있는데 아, 딩동댕동 네 개만. 딩동댕동댕. 네. 네. 어, 저 서열 몇이냐고요? 네. 예쁨 아, 서열.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 저는 1등 할래요. 아. 왜냐면 제가 또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아, 가나다 순으로. 네, 가나다 순으로. 아, 유리 가가린도 있다고. 아, 진짜? 네. 우주인 가가린 유리가 있어서 그가 네. 1위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2위네요, 네네. 네네네. 할매 중에 1위 누구냐? 네. 이렇게 화내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이 말려드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네. 네. 권유리 1위 인정한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유리, 네, 유리 겔라 왜 빼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진짜. 자, 매온7736님이 인터뷰 보니까 사업 욕심도 있어 보이던데, 어느 분야가 탐나나고. 아, 이게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저는 사업은 욕심이 없습니다. 아, 사업 그래요? 욕심 없고, 네. 뭐, 뮤지컬 욕심 없고, 네, 뭐, 아무, 별로 욕심 없어요. 그냥, 연기랑, 네, 예능이랑 뭐. 출연자로서 네, 그냥. 네, 가수 하는데도 바쁘고. MC는 없나요? MC요? 저랑 MC도 보고 그러셨는데. 어, MC는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 별로 좋은 기억 아닌가 보네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재밌었지만 우리가 네. 이렇게 그렇게 막 좋은 추억은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는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얼마나 재밌었잖아요. 네, 저희 둘은 굉장히 재밌어서 네. 아, 랠리스트가 남긴 가장 큰 유산. 네. MC들의 친분. 네, 친분, 우정. 우정. 화합. 꼭 네. 우정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제2의 홍진경으로 갓김치 사업 어떠냐고. 아니, 아니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시 만나지 않자. 라고 한 거라고. 그렇군요. 자, DH 형님이 정말 피곤하고 귀찮을 때도 빼놓지 않고 하는 하루의 루틴이 있다면? 어, 아, 명상. 요즘에 명상해요. 어. 몇 시쯤에 하나요? 오전에? 시간은 크게 저한테 상관없이 5분 동안 하는 명상도 있고 15분 하는 명상도 있고 틀어놓고 자는 명상도 있고 뭐 그래서 왜요? 아 진짜 할머니 같다고? 계속 할머니로 미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약간 그러면 멍하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있나요? 요가를 하나요?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거 있고 안 하고요 여러분 아 진짜 네 음악 틀어놓고 그 해주는 해설이라 그러나요? 말이 있어요. 아, 이렇게 네, 내레이션 해주는. 네, 내레이션 예. 있어요. 그거 듣고 네, 뭐 오늘 하루는 뭐 잘 지내셨나요? 대답해요, 당신은 그러면. 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그러다가 듣다가 잠도 잘 오고. 보통 스케줄 끝나고 자기 전에 네. 이렇게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몸은 그렇죠. 피곤한데 네. 그럴 때 하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추천입니다. 남자 내레이션으로 갑니까? 여자 내레이션으로 갑니까? 남자요. 남자요? 어. 그 영역 도전해보고 싶네요. ASMR 느낌으로? 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반려심경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아니고요. 자, 알겠어요. 자, 촛불 켜고 하냐고 물어보시면. 아, 촛불 안 켭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네. 아, 제가 중계가 안 되니까 다양한 욕심이 좀 생기는데. 내레이션. 네. 네,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네, 채팅창에 박찬호.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길게. 잘 때까지. 말콤 그레이브님이 권유리를 줄여서 권율로 부르기도 하는데, 행주산성 가봤나요? 땡땡땡. 어우, 진짜. 묵술질문. 네. 매구매루님, 10년간 바쁘게 활동하셨는데, 티는 네. 안 냈지만 힘든 순간도 분명히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데뷔한 이래 가장 네. 힘들었던 순간은 언젠가요? 아, 진짜 많은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요? 아무래도 제가 10주년 때 네. 발목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참으면서 무대를 했었을 때 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 그 10주년 때 발목 수술을 한 직후였어요? 아니요. 발목 수술을 앞두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제일 안 좋을 때였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테이핑하면서 좀 했었는데 그때 조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재활까지 하고 나니까 다시 그 향상 능력이 좀 더 향상됐다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네. 그러면 발목 수술을 하신 다음에 좀
요양을 하셨어야겠네요, 집에서. 네, 요양했었어요. 3개월 동안, 아, 진짜 그, 휠체어, 네, 타고 다니고, 네, 그랬었어요. 아이고. 진짜 힘들었죠. 스토크하고 맨날 퍼즐하고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스토크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스토크냐고 하십니까? 스토크. 스토크랑, 그러면 또 뭐. 퍼즐이요. 퍼즐이요? 퍼즐이랑, 그 조그만한 걸 이렇게 맞추는 건 뭐죠? 조그만 퍼즐? 아니요. 그 막 미키 마우스 막 이런 거 하고 도날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 아 모르시죠? 아니 뭔지 알겠는데 자꾸 채팅창에 여러 가지. 아 치매 예방. 나노블럭. 어 맞아요. 나노블럭. 네. 나노블럭도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아 혹시 아 이 조끼 안 입고 올 거라고 느낀 순간이 가장 지금, 힘든 순간이냐고. 에, 아, 네 지금 당장 벗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 많이 그래도 좋아졌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자 할머니 반수무관 아 읽으시면은 계속 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네. 여러분 1부까지만 요 드립을 하는 걸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재활에 참 성공하셨다니까 다행이고 노래 듣고 여러분 2부에 또 유리 씨 개국공신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당연히 유리 씨의 빠져갑니다. 2부에서는 이들이 안 받아주는 걸로 할게요. 네. 똑같이, 한 시간에 똑같이.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아, 유인 씨가 착해가지고 계속 받아주는 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신나가지고. 자, 또 하나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여기. 생방보다 낫죠. 네, 아니, 온줄 듣는데. 자, 김치랑 토끼 얘기 그만. 자. 알았어. 자, 새로운 걸 물자. 아, 맞다, 여기 나오는 거지. 자, 들어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여자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 배텐의 청취율을 심폐소생하기 위해 달려온 배텐의 정도전 유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유리씨랑 친하다고 하는데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유리씨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유리씨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알아맞혀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리 취향 능력 시험, 당신의 점수는? 네. 어떤 상황과 세 가지 답변을 보기로 드릴 건데요. 유리 씨가 세 가지 답변 중에 미리 선택한 답이 있습니다. 아, 뭘 선택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 텐데 맞힌 개수만큼 친밀도 퍼센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아, 유리 씨는 미리 네. 보셨어요? 문제를 네, 저는 문제를 받았고 문제지를 받고 다 답안지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바로 선택하신 거죠? 네, 바로바로. 됐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성격 테스트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많이 맞추면 뭐 있나요? 상품이라든가? 아니, 뭐, 알짤 없지만. 없죠, 뭐 없는데. 그냥 예. 제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쵸. 알겠어요. 저도 맞춰주세요. 많이 맞췄으면 좋겠네요. 네. 자, 유리 씨에게 실로폰이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DJ 권력의 상징인 실로폰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좀 불안한데. 자, 첫 번째 문제.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음 중 딱 하나를 해야 한다면 잠깐만 이걸 내가 읽나? 네.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음 중 딱 하나를 해야 한다면 1번 김말이 튀김 아니 빼야 한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해야 한다면 죄송해요. 말실수가 많네요. 이거 제가 물어볼까요? 아니야 오빠가 DJ니까 맞아요. 아, 저 유리 씨.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치, 되잖아요. 그치, 제 거니까. 그러니까. 네. 컨디션도 유리 씨가 더 좋은 거. 네. 다음에 디제이 권력의 상징인 실로폰이 불안한데. 자, 첫 번째 문제 하면 유리 씨 볼게요.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음 중 딱 하나를 빼야 한다면 1번 김말이 튀김, 2번 오징어 튀김, 3번 순대. 자, 어허. 떡볶이에 김, 네, 바로 갈까요? 네. 자, 저는 오징어 튀김! 아, 탈락이라고요? 네, 탈락입니다. 그래요? 오징어 튀김을 왜 뺍니까? 아니, 물론 세 개 다 빼기 어렵지만, 그래도 셋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면. 아, 진짜 오징어 튀김 싫어하십니까? 아니, 전 좋아요. 셋 다 좋아하고. 이거 답을 바로 얘기할까요, 제가? 네네네. 네. 아니. 팀창은 네. 친구를 빼야지 뭘 빼냐고. 네. 돈이 모자라 친구를 빼라. 저는 김말이 튀김에 뺍니다. 어? 김말이 튀김. 너무 많. 떡볶이에 곁들여 먹거나 무쳐 먹는 것 중에 네네. 저희 베텐에서 월드컵까지 했는데 이게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김말이 튀김이요? 예. 근데 사실 뭐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가 오징어 튀김을 더 많이 좋아할 뿐. 아, 그래요? 순대도 그렇고요? 순대도 좋아하고. 와. 근데 사실 진짜 세 개 중에는 뭐 뺄만한 게 없네요. 예, 채팅창에 탈덕합니다. 아, 실망했대요, 저한테. 우리는 나랑 맞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아, 진짜. 헤어지자 마시고. 아, 진짜. 실망이라고. 네. 김말이 튀김은 사실, 이렇군요. 아, 근데 아. 너무 좋아. 사실 세 개 다 좋아요. 제가 떡볶이를. 떡볶이만 삼시 세끼 떡볶이만 먹다가 진짜 한 3, 4kg 쪄본 적도 있거든요. 일주일 아, 안에. 네. 떡볶이를 야. 그래도 너무 좋아해요. 네. 떡볶이. 아, 김말이 튀김이 아무래도 조금은 또 뚱뚱하고 그러니까. 뚱뚱하고 그거 잘못 자르면 그 막 당면들이 다 나와가지고 떡볶이에 막. 떡볶이를 막. 알겠습니다. 아, 유리야 사랑했다 계속 오고 있고. 속보 유리 배성재와 오징어 좋아해라고 하시면서 저를 오징어로 지금 갖다 붙이시는 분인데 차단해 주세요. 오늘 차단할 분이 상당히 많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문제 나가봅니다. 딱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야 한다면 1. 배성재와 함께 정글의 법칙 2. 소녀시대 멤버들과 함께 폐가체험 프로그램 3. 맛있는 녀석들 출연해서 맛집 탐방 이거는 1번 오 여러분, 랠리스트에서 이렇게 저랑 잘 맞았다는 증거죠? 예. 일단, 폐가는 네.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와! 그죠? 폐가는 여기서 일단 탈락. 맞아요, 그 다음에, 맛있는 녀석들 통해서 굳이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그 몸 관리 힘들 수도 있고 또 이미 하고 계시고 그래서 환상이 네. 딱히 없는데 정글 한번 가보고 싶으실 것 같다. 네, 심지어 배디랑 가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거기에 힘을 좀 잘 써야 돼요. 장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글 업체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 맞다 다녀오셨잖아요. 예, 네, 네. 좋은 기억은 없는데 유리 씨가 뭐 필요하시다면 네, 제가 간식 뭔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 약간 후폭풍이 밀려온 길이 일꾼으로 네. 네. 배 노예로 가는 거라고. 노예. 네. 채팅창에 짐꾼. 사전 협의한 거 아니냐 해명하라고 하셨네요. 전혀 사전 협의 돼 있지 않죠? 네. 아니에요. 네. 전혀. 짐꾼. 네. 뭐. 짐꾼. 해드려야죠. 네. 유리 씨라면. 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워낙. 혹시 네. 가보고 싶은 어디 오지 이런 데 있나요? 아니요.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저도 사실은 정글 업체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렇죠? 아 별로 갈 생각 없기 때문에 1번은 몰랐다. 배성재는 어차피 갈 일 없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네. 세 번째 문제. 아,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네. 술이 당길 때 술을 누구와 먹고 싶은가? 1번, 편하게 혼술. 2. 아주 오래된 친구. 3. 친해지고 싶은 이성. 아, 이거 어려운 건데요. 혼술이냐, 친구냐, 이성이냐. 2번! 3번? 3번? 오~ 친해지고 싶은 이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사귀고 싶은 이성이 아니라 친해지고 싶은 이성. 친해지고 싶은 이성. 네. 그렇군요. 허허. 이번에 드라마에서 폭탄주 많은 장면도 나왔는데 아, 네. 그 제조 연습을 미리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방송에 나갔고 네. 사실 그 편집된 부분은 제가 평소에 그 아니 아, 네. 잘해야 되는데. 새롭게, 평소에. 평소에 그. 이미 그, 다들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일상이네. 아, 진짜네. 예. 일상이네. 아니, 새롭게 시도한 거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회식의 여신이 되겠다. 그때 하고. 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술술 나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예, 이미 박제됐대요. 네. 아이고, 네. 그렇군요. 친해지고 싶은 이성과 술 한잔 한다. 네. 네. 아, 저도 맥주 한잔 한적 있죠? 네, 맞아요. 멜리스트 때? 멜리스트 때 끝나고 맥주를 좀 사주셨죠. 우리 네네. 스태프들 것까지 다. 그럼요. 와. 네. 그런 남자입니다. 이거 말하라고 지금 말 시킨 거. 깔아 놓은 건데. 네. 자. 처음이자 마지막.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입니다. 여행 가서 친구들 선물을 산다면 1. 여행지 엽서를 사고 어울리는 꽃 그림을 그려서 준다. 2. 친구들과 어울리는 동물 캐릭터 인형을 준다. 3. 여행지에서 남의 선물 사러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안 산다. 자, 이거 이미 답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뭐 제안하겠지만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소시 멤버급, 가족급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요즘 같이 뭐 일하는 친구인지. 아, 저는 네. 어쨌든 2번!
일단 제가 동물 캐릭터 인형 핵 싫어합니다. 그래요? 심지어 친구들한테 선물해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요? 어, 이거 좀 너무 이게 뭐랄까 귀엽긴 한데 좀 네. 짐이 되잖아요. 아시죠? 그 캐리어 안에 들고 오는 것도 싫어. 아, 저 랠리스트 할 때 그 외국에서 그때 아, 맞다. 그 미키마우스 인형 맞다. 그 초콜릿 들어있는 거 사다 주셨는데 아, 맞아. 아, 그건 어, 정말 싫어하는데 한 겁니까? 아니면 싫어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랬구나. 자, 아니, 그렇군요. 그건 진짜 제 마음이에요, 오빠. 그래요? 통과 통과! 5만 문제 핵 싫다는 얘기라고. 아, 5만 문제 가겠습니다. 아, 네가 핵 싫다. 그런 뜻 아시는 거예요. 아, 이미 보관 중이고. 아, 그래서 답이 뭐예요? 답은요. 아, 3번이에요? 이거 애매했어요. 이거는 1.5번. 왜냐면 1번에 그 여행지 엽서를 사는데 제가 어울리는 꽃 그림은 멤버들한테만 그려줬고 그냥 친구들한테는 안 그려줘요. 그래서 그냥 손편지 써줘요. 엽서에다가. 그런 편이고 선물은 그냥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 1.5번. 뭐 1.5번? 1번 맞출 수 없는 답이었잖아요. 1번을 체크를 했는데 네. 네, 1번 체크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온전한 제 마음은 아니었어요. 객관식이어서. 이거는 패스. 반올림하면 2인데. 네, 자, 좋습니다. 5번 문제. 저만 상처받고 끝났네요. 그쵸, 빨리 넘어갈게요. 네. 5번. 5번. 이 중에 싫은 남자 유형을 고른다면? 네. 아, 이거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1번, TMI가 많은 남자. 2. 여자한테만 잘하는 남자. 3. 허세가 심한 남자. 제일 싫은 유형이죠? 제일 싫은 유형. 2번! 그래요? 왜 이렇게 모르세요, 진짜. 저는 3번. 3번. 허세가 심한 허세가 남자. 근데 다 배성재네. 주차장에 아, 배성재 상처 주는 문제라고. 지금까지 흐름 중에 제가 안 걸린 게 있나요? 김마리는 저보고 김마리라고 하신 분들 있고 뚱뚱하다고. 네. 정글의 법칙은 네. 자 걸을 타선이 없네요. 지금 5번까지 다 제가 모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죠. 저 허세요? 아, 근데 저의 허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용. 아이 그럼요. 너무 귀여운 잔망 허세시잖아요. 잔망 허세. 잔망 허세 아니에요? 네. 아 작가들의 세팅이라고 지금 질문 있고. 오늘 배성재 긴마리 옷 입고 온 거 아니냐고 질문 있고. 아 딱이네요. 딱이라고요? 네. 레드 없나 어디? 네. 떡볶이 국물 같은 레드 없습니다. 없네요. 네. 자 작가들 아, 세팅 잘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허세 다음에 싫은 남자는 이 여기서? 여기서요? 네. 여기 안에서? 없어요. 그냥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허세 당해본 적 있나요 혹시? 허세. 네, 허세 말고 네, 그냥 막 귀여운 허세 말고요. 좀 이렇게 정말로 잘난 척하는 허세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그냥 TMI는요? 말이 많다. 말이 많. 괜찮아요. 귀여워요. 아 그냥 제가 안 들으면 되니까 TMI 아니시잖아요. 저요? 아 TMI는 뭐 아,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켜면 아. 네. 랠리스트 같은 때도 이제 그 대기 시간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네 랠리스트 때만.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 남자한테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1.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휴대폰을 훔쳐봤을 때. 어휴. 2. 다른 여사친들하고 밤새 놀고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할 때. 어휴. 3. 다른 여자는 애교도 많고 요리도 잘한다면서 나랑 비교할 때.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세 개가 다 근데 사실 굉장히 네. 그 강도 높은 네, 맞아요. 상황인데 이 중에서 굳이 순서를 고른다. 네. 아, 그럼 순서를 한번 골라주세요. 1번, 2번, 3번이. 아, 더 어렵게요? 네. 제일 어려워. 제일 싫은 거. 제일 싫은 거. 아, 3, 2, 1, 아닐까. 채팅창에 저 형은 경험 없어. 라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화나게 합니까? 어, 3, 2, 1이요? 3이 네. 제일 싫다? 3이 제일 싫고, 네. 그 다음 2, 1. 어! 아, 자, 이 정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잘 맞히지 않나요? 네. 뭐 비교만큼 네. 정말 아, 화난 게 없죠. 네, 비교하는 거는 좀 진짜. 극혐인데 이론만 빠삭이라고 써주셨네요. 굳이 그런 걸 아, 또 허세라고. 유리 씨의 동체 시력이 역시 개국공신답게 굉장히 좋네요. 지금 접속자가 엄청 많은데도 이 스크롤 속에서 이 현란한 스크롤에서 그걸 찾아주셨어요. 빠삭한 김말이. 자, 빠삭한 김말. 이론만 카사노바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귀엽네요. 정말 바삭한 긴말이. 네. 너무 좋다. 아, 안눅눅한 게 어디냐고 하신 분 있고. 비교가 네. 최악이고. 네. 그 다음에 순서도 맞았나요, 혹시? 네, 순서도 맞았어요. 그쵸? 순서를 써놓진 않았지만. 네. 휴대폰은 유리 씨가 별로 이렇게 누구한테 네. 만약에 보여주는 건 기분 나쁘긴 하지만 본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뭐 걸릴 건 없다. 네. 네. 아니, 아니요. 걸릴 거는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게 불편한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냥 휴대폰을 보는 거는 어떤 걸로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몰래 보는 거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세 개는 일단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셋 다 사실 용서가 쉽지 않은 것들인데 네, 굳이 순서를 잡으면 비교가 최악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7번. 자, 혹시 그 이거 말고도 보기 외에 연인들한테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이건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 사실. 이 보기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남자 청취자들 이분들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 메모 지금 메모 준비하고 있다고. 적을 준비 끝났습니다. 하고 싶네요. 거의 다 뚠뚠한 거라고 써 있는데 저는 뚠뚠한 사람 너무 귀여워요. 좋아 좋고 그냥 사람 무한하게 하는 사람. 무한하게 하는 네, 사람. 네, 좀 약간 여유가 없는 사람. 좀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네, 예의 없는 사람 다들 뭐. 쓰고 있어요. 무 점점 안 점점. 자,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 할게요. 가장 욱하게 되는 사소한 순간은 1. 엘리베이터 대 눈앞에서 바로 올라갔을 때. 2. 라면 끓였는데 한 입만 하고 뺏어 먹을 때. 3. 길게 문자 보냈는데 이응 이응 하고 성의 없는 답변 올 때. 아유, 이건 뭐 네, 3번이요. 그나마 좀 쉬운 문제네요. 아, 네. 맞아요. 에이, 뭐, 먹는 것 같고, 유리 씨가 그렇게까지 욱할 것 같지도 않고, 네. 엘리베이터 뭐 올라가면 뭐, 맞아. 다음 곳 타면 되지.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사실 저는 이모티콘도 되게, 채팅창에 응응 계속 오고 있어요. 이응, 이응. 아, 이런 식이에요. 안 돼, 안 돼, 화내면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성껏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네. 막 이모티콘도 잘 이렇게 골라가 이모티콘에다가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응응이라고 보내면 너무 속상해요. 그렇습니다. 그만 좀 보내시죠, 여기 응응. 계속 지금 이응만 오고 있어. 환공보증 걸리겠어요. 아, 채팅창에 이분들의 취향은 근데 아, 라면 한 입만은 사탄이라고. 아, 취향! 어떻게 라면을 한 입을 뺏어 먹냐고. 그거에 지금 몰입을 하셨는데. 네. 아, 라면도 화나요. 진짜 역시 네. 화나죠. 그렇죠. 아, 네. 유리 씨의 속마음은 성의 없는 답변. 네, 네, 성의 없는 답변 싫어. 그러면 뭐 이런 그 법칙이 있나요? 뭐예요? 그 문자를 유리 씨가 한 두 줄 정도로 보냈는데. 네. 남자라면 세 줄을 보내야 된다. 아, 네. 그 단답형 문자 정말 싫어요. 단답형 문자 싫은데, 근데 원래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시크하고 무심하고 좀 도도한 남자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되게 평소에는 친절하다가 카톡하거나, 아니, 예, 그거 하거나 아니면 문자할 때는 막 되게 단답형이거나 이러면은 싫어. 그럼 이모티콘 많이 쓰는 남자는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모티콘이 저랑 그 감성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모티콘이 뭐라 그래야 될까? 예를 들어 너무 옛날 거나 너무 고전 거를 계속 쓴다. 고집해서. 그러면 좀 아, 이거 좀 약간 많이 고전 느낌 난다. 불편하고요. 좀 메모 중이라고 다들. 아, 그래요? 아, 제가 따봉을 너무 많이 보냈나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거 좀 사세요. 이모티콘. 안 사더라고요. 지금 너무 찔려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왜 안 사? 네.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자, 야야, 주기적으로 좀 사라. 라고. 아, 저는 제 주변에 남자 지인들이 이모티콘을 저한테 보내면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예. 그래서 저희 형 같은 경우에도 막 춤추는 곰 이모티콘 이런 거 어디서 사가지고 저한테. 저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정말 좋은 이모티콘이거든요. 아, 춤추는 그래요? 곰 완전 요즘 거예요. 아. 그런 감성이 맞아요. 어디서 받았지? 저도 모르는 거를. 그랬고. 알겠습니다. 네. 좀 여쭤보고 좀 사세요. 요즘. 네, 신식 이모티콘을. 네. 자, 아무튼 이 공부가 많이 되네요 오늘. 아, 역시 개국공신이다 보니까. 예. 자, 다음 문제는요? 네, 다음 문제는 내 수중에 꽁돈이 20만 원 생겼다. 이걸로 지금 당장 뭘 하겠는가? 1. 저축. 2. 친구들 불러 맛있는 거 한 톡 쏘기.
3. 백화점 쇼핑하면서 그동안 못 샀던 거 충동 구매. 야,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사실. 일단 저축 탈락. 저축 탈락. 좋아요. 결승전. 네. 한턱 쏘기 대 충동 구매. 아, 여기서 유리 씨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네. 머뭇거렸다. 이 정도로 제가 수사망을 좁힙니다. 수사망이. 충동 구매. 맞았어요. 네. 여기서 고민하다가 아 친구들 부를까? 아니야, 난 솔로 앨범 냈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그게 충동... 뭔데요? 네? 아, 나 솔로 앨범 냈으니까 혼자 충동 구매해야지. 아, 이거는 그 인사이더들의 아, 혼자 솔로 앨범 그렇죠. 혼자 했으니까 어, 뭐, 동료 쇼핑 누구냐. 네.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전 지금 못 샀던 게 뭔지, 뭐, 그동안 못 샀던 게 뭔지 잘,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막 뭘, 막 사재기 할 것 같아요. 사재기 하고 싶어요. 그동안 좀 그, 재활하고 이러느라고 많이 사러 다니질 못했군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자주 사긴 했는데,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는 사실 제가 되게 자주 하는 행동이어서. 그게 저한테는 네. 아 새롭게 네 새롭게 공돈이 생겼을 때 굳이 이렇게 네네. 하진 않을 것이다. 되게 자주 먹고 되게 자주 동묘에서 20만 원이면 20kg 샀습니다. 옷을 무게로 사나요? 아직은 향해 진지하게 20만 원치 이모티콘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아 진짜 저 돈 벌어서 이모티콘 진짜 많이 사요. 그래요. 네. 아, 알겠어요. 소확행이죠. 네 맞아요. 아 오늘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내주세요. 다음 문제는 아, 이건 문제 끝까지 다 하나요? 네. 네. 다음 문제. 가장 감추고 싶은 과거는 1. 연습생 시절 노래하는 직캠. 2. 첫 연기했던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 장면. 3. 정글의 법칙 쌩얼. 야, 이거 어렵네요. 그 정글의 법칙 쌩얼을 못 봐가지고, 딱히 그렇게 굴욕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자, 채팅창에 랠리스트 왜 뺐냐고. 아 그래요 저 이거 좀 어려웠는데 랠리스트 네. 여기서 굳이 그렇게 막 과거가 뭐 그런 거 네, 없을 뭐 것 없었어요. 같은데 이거는 근데 사실 그냥 네 이거는 이거 통과할까요? 통과요? 통과하고 그냥 정답 4번으로 합시다. 랠리스트로 2번 2번 어 2번 맞았어요. 그쵸? 제가 골라놓은 2번이네요. 근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네. 현재 이제 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기의 과거가 오히려 좀 그럴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은데. 틀렸습니다. 어지간하면 찾은 대부분 찍어서 맞췄네요 제가. 네. 아 그래도 추론을 통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네 찍기 실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네. 거의 다 제가 지금 몇 개 맞추겠네요. 체크하고 있습니까 제작진이? 지금 아쉽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요? 12번 네. 문제까지 저희가 드렸는데 네. 아, 이거 참 아쉽네요. 아, 뒤에 게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자, 아홉 문제 중에 제가 다섯 문제를 맞췄습니다. 아, 예. 이기셨어요. 이긴 건가요? 네. 누구한테 이긴 거죠? 반 이기셨잖아요. 반을 네. 넘었으니까. 네. 어허. 자, 절친 인증입니까? 절친 인증! 아, 이 정도면은 제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 네. 아, 물론 이제 정보를 안다기보다 그러니까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분이 네. 더 중요하다. 찍 실력. 네, 찍 실력이 찍었다. 좋다. 채팅창의 유리. 휴, 끝나갔다.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면 있고. 네. 아, 배토커 인정이라고 하시면 뭐죠? 아, 너무 재밌다. 이거 말고도 문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끝났어요? 자, 유리 씨의 심리와 취향을 파악해보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렇게 짧게, 끝나고 났습니다. 채팅창이 이제 절교할 시간이라고. 당분간 몇 년 동안 절교라고 하신 분도 있네요. 자, 심리와 취향을 파악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도, 유리 씨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에이스맨? 네. 이제 프로듀스 1077에서 또 오랜만에 귀청소 타임입니다. 유리씨가 전해주는 ASMR 시간. 유리씨가 빠져가는 빠져가 잠깐만요.
빠져가는. 하고 다시 돌아오는구나. 네. 유리 씨가 간질간질거리는 편안한 목소리로 청취자분들을 재워드릴 텐데 빠져가의 가사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설명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네. 하셨나? 네. 네. 지난번에도 했긴 했었어요. 저 이거 했어요? 생방 때 그때도 훅 아, 지나가가지고 그냥 그때 좀 민망했어. 제목부터 네. 해가지고 그 가사 있는 대로 네. 속삭이면서 해주셔야 돼요.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잠깐만 나. 멘탈이 빠져가래 진짜 미치겠다. 잘했나? 자 10분으로 실어드릴게요. 빠져가. 노래 유리. 더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꼭 나에게 스며 내 안에 번져 온통 내 마음을 채운 너로 가득 내 마음을 채워 너와 같이 빠져가 깊이 너와 아, 잘 견뎌내셨습니다. 아니 본인의 가사인데 아, 한창 활동 중이었다 왜 이게 힘드신가요? 가사가? 아 누가 머리 빠져가 아 특징창에 저 탈모라고 놀리시는 건가요? 괜히 찔림이라고 하셨는데 아 빠져가 남성 청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하신다. 가장 민감합니다. 채팅창에 탈모송이라고 신문 있고 탈모겔 금지곡 민두노총이라고도 왔습니다. 유리 그렇게 안 봤는데 상처 받았다고. 네. 너무. 아 정말 이 노래가 좋아가지고 저희도 오시기 전에 벌써 네. 많이 틀었고. 정말요? 네. 네. 오늘 어떻게 배텐의 개국공신, 배텐의 정도 전우수도 한번 모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 정말 웃다가 네 정말 내용 하나 없이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난 것 같고요. 아 내용이 없었다니요. 정말 네. 유리 씨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무슨 속마음 같은 소리. 네 지금 네. 다 저는 탈탈 털리고 가는 것 같고요. 네. 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다음 앨범 언제 내시죠? 저희가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다음 앨범까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 배텐 때문에 앨범을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 탈탈 털리는 그야말로 손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불러주시면 네. 네, 또 올게요. 역시 유리 씨가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가 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드립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정말 많이 반겨주신 겁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은 네. 배텐 역시 역대 탑클래스급 아 그래요? 네, 반응이었다. 정말 뜨거웠고요. 네. 다음에 갓김치국 싸우시라고 진짜 미치겠다. 끝까지 유리 씨 리액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한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우리 배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 네, 지독하고 강력하게, 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올게요. 네. 알았죠? 자, 랠리스트 2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끝났어요? 아 이거 진짜 자, 웃기다. 인터넷 생방송은 계속됩니다. 네. 켜지. 네. 10월 19일 금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방금 극혐하는 표정을 봤는데요. 오빠, 너무 웃기네. 생방보다 재밌죠? 네, 훨씬 재밌는데요, 진짜? 역시 오빠 이거 강추한 거 알겠어요. 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사진들이 너무 예뻐요. 진짜. 와. 나 이거 저장했었는데. 저장했... 이걸로 홍보하려고 했는데. 아. 일찍 오셔가지고 한 발 늦었어. 끝났어요. 나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면 돼야죠? 네, 사진도 찍고. 사진 찍었어요? 아, 찍어야죠. 네. 오빠랑 찍어야지. 아, 너무 웃기다.
누가 찍어주나요? 버리고 가시면 돼요. 아니, 당연히. 내 걸로도 찍고 있다. 밀라노에서 사온 커피 포트. 자랑해야지. 밀라노 커피 포트 독일 사탕. 선물 받았어요, 저. 이거는 아. 스트랩실 같은 약이 아니니까 네. 아주 몸에 무해해요. 고마워요, 오빠. 이거 진짜 한 1년도 더 넘게 진짜 이제 받은 것 같은데. 별로 찍어주시는 거죠? 네, 그때 뭐... 오셨을 때 드렸어야 되는데 네. 까먹고 내가 안 갖고 와가지고. 자, 여기 괜찮아요? 밝게 되나요? 어떻게 할래요, 오빠? 뭐? 오빠 볼 좀 통통하시니까 제가 좀 찔러도 돼요. 어깨에서 보상, 보상입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귀엽네요. 아, 제 걸로도 찍어요. 오빠 얼굴이 인신 안 해. 됐다. 아니요 진짜. 네. 하나 둘 셋. 여기 카메라가 오랜만에 얼굴 바꿀게. 여기 있다. 네 해요.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 하나 둘 셋. 너 하나 둘 셋. 됐어요. 오랜만에 얼굴 바꾸기 좀 얼굴 해보겠습니다. 오징어라 인식이 안 된다고. 얼굴 바꾸기 해볼게요. 네. 저희가 보여주세요. 나도 보고 싶어. 얼굴 바꾸기? 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한, 아, 이거 두 분이 이렇게 바꾸고요. 아, 네. 아이고. 아, 또 끔찍한데. 머리 갖고 올려야 되지 않아? 제가 할 때는? 나? 아, 예, 예, 근데 지금... 올려? 지금 두 분 다 앞머리가 있으셔가지고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 진짜. 하나, 둘, 셋.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오빠? 한 번도 괜찮은 사람 본 적이 없어. 뭐라고? 왜 이상해? 아, 징그러워, 오빠. 징그럽다니. 징그러워요, 오빠. 안 되겠어. 이거 한 번 더 해봐요, 우리. 아니. 다시 해볼게. 맞아. 왜 그런 거야? 내 얼굴 왜 이래? 내 얼굴은 내 얼굴에 붙어 있어야 돼. 아, 이게 반반해서 되게 그래. 예쁜 남자고 무슨 다시 봐요. 잠깐 이게 얼굴이 딱 두 분 다 정면을 딱 보는 게 좋아요. 아, 정면을 그냥. 아니. 여긴 봐도 돼. 오빠 좀 봐도 돼. 하나, 둘. 아니, 이상 웃기지 않니? 웃긴 거 뭔데? 아! 이상해! 아! 네.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야, 섬뜩하다, 야. 아, 다 놀았어. 재밌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엄청 웃었다. 아니, 오빠는 얼굴이... 내 얼굴은 내 얼굴에 붙었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무조건 이상해. 이상 좋네. 이상 좋대.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빠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빠이 오빠. 해봐요 이렇게. 빠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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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오빠. 자, 9시? 네.